바로 캐슈넛인데요. 여러 견과류 중 캐슈넛을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견과류가 고소하면 정말 좋은데 다른 견과류들은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빵에 들어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름기가 적은 캐슈넛을 사용하게 됐어요. 빵 밀대로 부순 캐슈넛을 군 고구마와 잘 섞어 반죽처럼 만드는 달인. 맛있는 거에 맛있는 것을 더했으니 그냥 이대로만 먹어도 입안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요 반죽을 유산지 위에 곱게 펴주고 그다음 소금빵의 핵심, 소금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수북하게 소금을 얹어주고 이대로 오븐에 구워주는 건가 생각이 들 무렵 소금 위를 덮는 또 다른 재료, 저건 자몽 아닙니까? 자몽을 올려 구워주면 자몽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소금의 쓴맛을 잡고 향긋함만 남는다는데요. 단순한 매력의 소금빵이지만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금빵이 되게 단순한 빵이잖아요. 부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 버터하고 소금이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더 풍미 있는 빵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야말로 풍미장렬인 달인의 소금빵. 처음 소금빵을 만들 때만 해도 소금과 버터, 밀가루, 이 단순한 재료로 어떻게 해야 손님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수없이 고민했다는 달인. 여러 차례 연습하며 완성한 달인만의 귀한 레시피인데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칠 순 없으니 오븐에서 구워낸 소금 위에 또 무언가를 부어줍니다. 이건 뭘까요 또? 보리 끓인 물이에요. 보리의 구수함을 소금에다가 입혀주고 소금의 입자도 조금 줄여줘서 염도를 또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죽처럼 소금에 보리 끓인 물을 넣고 이 물이 다 졸아들 때까지 또다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윽고 달인의 비법으로 완성한 소금이 이 모습을 드러내면 이제 막바지라는데요. 이 소금을 버터와 잘 섞어주고요. 유산지에 곱게 싸준 후 미나리를 얹어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숙성을 시키면 드디어 빵 반죽에 들어갈 소금 버터가 완성됩니다. 정성껏 만든 빵 반죽 위에 소금 버터를 올리고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